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모두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리즘 네일 스튜디오 님도 안녕하세요. 하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제 차근차근 들어오고 계시죠? 먼저 하나씩 아트를 진행을 먼저 해볼게요. 다 들어오시려면은 조금 걸리니까. 자, 오늘은 발에도 할수 있고 또 손에도 충분히 해도 예쁜 그런 아트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 다이아미 젤 가지고 너무너무 쉽게 또 빠르게 할수 있는 아트라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두 가지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자, 저희 다이아미 젤로 이제 할 건데요. 투콧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점도가 꽤 있잖아요. 우리 다이아미 젤 자체가. 그래서 먼저 원콧을 해가지고 아트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얇게 발라주시는 거예요. 얇게 바르는데 약간 이렇게 모이게. 모자 쓴 것처럼 모이도록. 우리 이 아트는 진짜 발에다가 하면 너무너무 예쁜 아트거든요. 진짜. 발에다가 했을 때 훨씬 더 예쁘게 완성할 수 있는 아트. 자, 그러고 조금 또 이렇게 모이도록 양을 조금씩 떠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라인을 만들어준 다음에 좀더 모일 수 있게 약간 요렇게. 좀더 넓어졌죠? 자, 요렇게 만들어주고. 자, 그런 다음에 다이아미 젤에 형광 아이
이렇게 꼭꼭꼭 눌러서 중간에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셨나요? 자, 색깔 번호는요. 57번 트로피칼 오렌지. 그 다음에 56번 비치 볼 옐로우. 그 다음 60번 키즈 그린. 요렇게 우리 색깔을 섞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3층으로 바르는데 중간중간 조금 비워두면 좀더 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자, 거기에 우리 엔젤 라이프 4번 브러쉬가 필요해요. 엔젤 라이프 4번 브러쉬로 이렇게 사선이 된 아이로 우리가 이제 한번 섞어볼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서. 찍었죠? 반반 찍었어요? 반반 찍은 거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사선으로 왔다 갔다. 자, 이렇게 끝에 와서는 살짝 띄워주고. 자, 이렇게 했나요? 그런 다음에 마른 페이퍼에다가 한번 닦아주고요. 안녕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중간에 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잘안 돼, 안된 부분은 한번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초록이가, 아, 여기 주황색이 묻어도 상관없어요. 너무 많이 묻으면 한번더 닦아주시고요. 우리 사후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번 더. 나염 같죠? 그죠? 나염 아트예요. 나염. 나염 같은 느낌. 자, 이렇게 가지고 내가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정말 물든 것 같다. 맞죠? 많이 안 늦으셨어요. 맞아요. 자, 그다음 여기 아래. 자, 지금 고정력 되게 좋죠? 나염이 젤. 그죠? 그대로 있잖아요. 자, 그다음 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반반반 나눠서 왔다 갔다 해주시고, 한번 또 마른 페이퍼에다가 닦아주시고, 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좀더 무늬가 내가 마음에 드는 무늬가 될수 있게 왔다 갔다. 자, 이렇게. 오, 나염처럼 됐죠? 되게 얇게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이드에 있는 거 말려서 올라가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쉽게 이렇게 나염 아트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큐어를 하고요. 큐어를 한번 할게요. 자, 이제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고 계시죠? 오, 끝. 맞아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하리 원장님. 감사해요. 자, 우리 형광노랑 아이를 가지고 또한번 더, 또한번더 얇게 발라줄게요. 얇게 이렇게 해서 양이 많으면 덜어주고 그런 다음 또한번 더, 또한번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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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보여. 이렇게. 그런 다음, 자, 주황을 또한번 더, 이렇게 펼쳐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원콧과 투콧의 사이사이에 비치는 나염의 무늬가 또 생기실 거거든요. 그래서 투콧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칼라를 얇게 펴주셔도 다이아미젤이 커버가 되게 잘 되기 때문에 굳이 두껍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투콧 했죠? 자, 투콧한 아이를 또한번 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자 왔다리 갔다리 해서 우리 마른 브러쉬에 또 한번 닦아주고요. 깨끗이. 자 그런 다음 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포물선 그리듯이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훨씬 더 깊이감 있는 느낌 아니에요? 그쵸? 톡콧하고 또 완전 틀리죠, 원콧이랑. 완전 나염이야, 맞죠? 자, 그런 다음 또 마른 브러쉬 닦아준 거또 왔다 갔다 해주고 또한번 더. 좌측 왔다 갔다 너무 쉽죠? 브러쉬 4호만 있으면 할수 있는. 원장님들 4호 있으시잖아요. 4호로 이렇게 해주세요. 약간 이렇게 싹 들어간 느낌도 괜찮은 것 같다, 맞죠? 꼭 이렇게 딱 일자로 할 필요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어요. 끝! 너무 쉽죠? 자, 이렇게 하고 큐어. 그러고 나서 저희 스무디 제일, 저희 무광탑 아시죠? 무광탑으로 이제 발라볼게요. 무광탑을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 그전에는 섞어서 쓰고 막 했어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는 거 아시죠? 대신 큐어 할때 램프의 파장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스무디가 큐어가 잘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한 번씩 간혹 가다 계셨는데 그거는 램프에 필요한 젤이 이제 큐어를 할 때, 그 파장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파장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램프가 큐어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게다잘 되는 그런 램프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사실상 좋잖아요. 근데 내 거는, 뭐, 파장이 이제 만약에 내가 10가지가 있으면 다쓸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와트 수가 엄청 높지만 파장은 몇개 없어. 그러면 사실상 그게 그렇게 좋은 램프라고 할 수는 없죠. 사실 램프를 고른다고 할때그 램프를 고르는 기준 자체가 되게 좋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고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램프를 고르실 때 그냥 예쁜 거, 그냥 가격 싼 거, 뭐 이런 걸로 해서 고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램프를 고를 때는 이게 파장이 얼마나 돼서 어떤 젤이든 다 큐어가 가능하고 이 큐어를 했을 때또 유지력이 또 그만큼 좀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깊이까지 파장이 있어서 도달하는 그런 램프. 그런 게 사실상은 되게 좋은 건데, 램프의 기준을 모르고, 그냥 예쁜 거. 그냥 누가 쓰더라. 그래서 이거 좋더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만 보고 비교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램프에 대한 그런, 기준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그런 램프의 기준 같은 것도 좀 제대로 아시고 고르실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이제 큐어를 다 하고 우리는 무조건 닦아줘야 되는 젤이에요. 무광, 탑. 그래서 때도 진짜 많이 안 타고 뽀송뽀송한 요런 젤 유형으로 베이스, 우리, 무광으로 완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제, 4호 같은 경우는 우리 꽃도 그릴 수 있고, 그 다음 프렌치도 그리기 너무 좋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나염 아트를 하기에도 또 되게 좋죠.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을 또 제대로 이렇게 관리를 받아서 쓸수 있다고 하면 다이아미가 못하는 게 사실 없죠. 진짜. 자, 지금 이제 필요한 건롱 라이너에 우리 포니젤로로 이제 할 거예요. 탑젤을 바른 상태에서 우리 포니젤로는 뭐죠? 되게 요술처럼, 우리 엠보 같이 2D가 되는 젤이잖아요. 자, 그래서 일자로 한번 그어볼게요. 쭉. 선을 그어주고 뒤로 돌려서 이게 카메라가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제대로 그어졌는지 사실 잘안 보여요. 완전 진짜 코앞에 요게 있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하고 우리 화살을 한번 그려볼게요. 쭉.
올려주고 그런 다음에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밥을 못 먹었더니 손이 덜덜덜덜덜덜 하고 떨리네요. 하고 화살의 초계 거를 이렇게 하나씩 그려줄게요. 이렇게. 되게 이 나염이랑 엄청 잘 어울리는 그런 패턴이죠. 슉. 자꾸 옆으로 갔네요, 제가. 자, 요렇게 화살. 오우, 이게 누구셔? 이게 누구신가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위에 줄에 짠. 끝에서부터 그리면은 너무 기니까. 저 오늘 밥을 못 먹었더니 손이 막 떨리네요. 탄수화물. 탄수화물이 지금 필요해. 자, 이렇게 저손 떨리는 거 보이시죠? 와우, 오늘 완전 진짜 계속 일이 너무 많아서 못 먹었더니. 자, 이렇게. 덜덜덜덜 떨리나요, 혹시? 화면에 보이나 모르겠네. 오, 이제 신경을 바짝 썼더니 또안 떨려요. 이 정신력이 어떡할 거야. 이렇게 양쪽을 그려놓고 그런 다음에 직선 이렇게 내려주고 노랑에 그리는 것보다 좀 진한 데다 그리니까 훨씬 잘 보인다, 그죠? 슉. 잘 보이나요? 자꾸 제가 보기 편한 대로 자꾸 옮겨지네요. 슉. 이렇게 짜잔. 자, 이렇게 그려주고 큐어 할게요. 자, 이렇게 해두고요. 자, 큐어가 잠깐 다 되기 전에 스무디가 우리 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스무디를 이렇게 콕 찍고 여기 콕 찍어서 금박을 좀 이렇게 다음에 금박을 좀 이렇게 금박 맞죠? 그러게요. 중간중간에 뭘좀 챙겨 먹기는 하는데, 좀 부족했나 봐요. 많이 먹어야 되나 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탑젤로 이렇게 꼼꼼하게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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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시겠죠? 고정해서 큐어할게요. 양궁. 아, 그래. 우리 양궁 엄청 잘한다던데. 진짜. 나도 그런 게 너무 좋아. 맞죠? 막 이렇게 딱 집중해서 확, 확한 번에 그냥. 아, 우리나라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닦아서 큐피트 화살. 한 분은 양궁이고 한 분은 큐피트? 아, 너무 다른데?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우리 닦아주면 되죠? 큐어 아세톤 가지고 닦아줘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끝났고요. 지금 보면 얘랑 얘 색깔 다르죠? 색깔은 원장님들이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면 돼요.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서비스. 오늘 하나 더 갑니다. 손이 덜덜 떨리지만 오늘 또 하나 더 나염을 보여드리는 시간. 짠. 준비됐나요? 자, 이제 나염을 한번 가볼게요. 너무너무 쉽게 나염을 표현할 수 있죠? 자, 우리 핑크. 핑크핑크. 핑크. 자, 핑크핑크 발라주세요. 핑크를 바르고 나서 그 다음에 주황. 아, 크 하시니까 맥주 맛있겠네요. 살찌는 맥주. 이렇게 주황. 아, 다이아미 데이. 다이아미 데이, 뭐. 다이아미 데이라서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다이아미 데이. 저희 센터로 연락 많이 주세요. 서비스 드릴게요. 자, 이렇게 네 개, 칸칸칸, 되어 있죠? 칸칸칸. 그러면 이제 우리에겐 필요한 거 뭐? 사호 브러쉬로 나염을 이제 해볼게요. 자, 중간부터 섞어, 너무 누르면 안 되고, 약간 떠있는, 브러쉬가 떠있는 것처럼. 또 섞어. 이렇게 섞었죠? 자, 이렇게 중간에 약간 양이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2코 탈 거니까. 그래서 브러쉬 닦아주고, 그런 다음 또 섞어. 쇼고. 섞어 주세요. 자, 위아래로 섞어주는 거예요. 왔다 갔다. 맞아요. 자, 그런 다음 또한번더 왔다 갔다. 자, 브러쉬는 우리, 알코올에다가 씻어서 쓰시는 게 사실 진짜 오래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콜로 이렇게 진짜 잘 세척해서 사용을 해서 브러쉬가 진짜 상하는 게 없어요. 자, 요렇게 네 개의 색깔로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한번더 갑니다. 큐어를 하고 나왔죠? 자, 램프, 큐어. 한 30초 정도는 그래도 꼭 해주셔야 돼요. 되게 색깔이 또 이렇게 얇게 바르는 거다 보니까
좀 얇게 하셔도 큐어가 되게 잘 돼요. 노랑, 그다음에 연두. 자, 됐나요? 자, 이렇게 층층이 발랐으면 또 뭐죠? 우리 4호 브러쉬로 이렇게 비어진 곳은 콩콩콩 찍어주면 없어져요. 됐나요? 자, 그런 다음 또 중간에 섞어주세요. 섞어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많이 좀덜 섞였으면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더 이렇게 섞어주고. 조금 뭐 모양이 찌그러져도 예쁘잖아요? 그냥 요런 느낌대로, 나염이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섞어주셨죠? 맞아요. 고정력도 좋고, 레벨링도 좋고. 자, 이렇게 하고, 큐어할게요. 나염은 아무래도 좀 무광이 예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탑 빼가지고, 저희 무광탑, 무광탑 발고 이렇게 무광탑을 발라서 큐어를 할게요. 무광탑이 큐어를 저희가 이제 조금 해야 되거든요. 이제 방송 보여드릴 때는 사실상 좀더 빨리 해서 보여드리고 싶지만 조금 큐어를 많이 해야 되는 관계로 그 사이에 제가 칼라 번호 보여드릴게요. 자, 56번, 그 다음에 57번, 그 다음에 58번, 그 다음에 60번. 자, 요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큐어를 했고, 저희 이제 포니젤로를 좀 준비를 해 놓을게요. 요 패턴을 그려야 되니까요. 숏라이너랑 롱라이너 준비해 주시고요. 해서 약간 반광처럼 나 있죠? 자, 요때 퓨어 아세톤 꼭 준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닦아줄게요. 그러면 무광이 확 완성이 돼요. 이렇게 무광 완성. 자, 무광이 되어 있고, 자, 그 상태에서요. 자, 우리 포니젤로 1번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탑젤은 다한 상태이고요. 자, 요 상태에서 포니젤로로 약간의 2D. 자, 중심을 딱 잡고 이렇게 꼭 찍어줄게요. 중심에 이렇게 꼭 찍어주세요. 중심이 아닌가? 잠시만요. 약간 비껴갔네요. 다시 그릴게요. 잠깐만요. 중심을 좀 찍어서 올게요. 중심? 자, 중심인가요? 맞죠? 보들보들 무광. 맞아요.
중심을 찍어주고, 자, 여기서 자, 그림을 이제 핸드페인팅 그려볼게요. 자, 숏라이너를 이용해서요, 꼭 찍어서 쏙 빼주시고요. 12시, 9시, 6시, 3시, 5시, 2시, 이렇게. 10시, 7시 정도 이렇게 해주고, 자, 그런 다음에 사이사이에 찍어 넣을게요. 찍고 빼고, 찍고 빼고, 찍고 빼고, 찍고 빼고. 와, 몸짱 아가씨 들어오셨다. 찍고 빼고, 찍고 빼고. 찍고 빼고. 자, 요거에 너무 많다 싶으면 조금 더 간소하게 하셔서 할수 있어요. 자, 요렇게. 그래서 내가 12시, 6시, 이렇게 찍어두고 사이사이에 찍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옆에서 가운데로. 응? 몸짱 아가씨? 아시는 분인가? 쭉 3시로 연결시켜주고, 그런 다음에 쭉 연결시켜주세요. 자, 이런 패턴은 제 발톱이나 손톱이 좀더 얇아 보이는 현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또 옆으로 돌려서 양쪽 옆에 잘 맞추고, 응? 감사합니다. 캡처 잘 해주세요. 9시랑 연결시키고, 이렇게 짠 이렇게 연결시켰죠? 그런 다음에 자 묻힐 때 어떻게 하냐면 롱라이너를 한번 갖다 대서 슉 빼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딱 묻혀져요. 자 그대로 그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얇게 얇게 그려줄게요, 이제. 모두들 숨죽이고 보시나요? 와우, 선작업. 롱라이너, 텐션 진짜 좋죠? 그죠? 그냥 저희
다이아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제가 진짜 좋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브러쉬거든요. 왜 이렇게 꼬았죠? 갑자기? 브러쉬거든요. 브러쉬랑 파일이 저희가 진짜 좋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시험 치는 분들 보면 사실 브러쉬랑 파일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희 제품을. 전좀 그런 걸 진짜 많이 보고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1대1로 수업을 하거나 이럴 때 다른 원장님들 자기 브러쉬 들고 오거나 하면 제가 또 써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브러쉬랑 화일은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화일은 사실 다른 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좀 가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만큼 진짜 잘안 닳는? 진짜? 언제 닳아?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게 있어요. 자, 하고, 그래서, 자, 이쪽 라인 선 그릴 때는 젤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중간중간 그려놓은 아이들 때문에 연결이 되잖아요. 큐어가 지금 안된 상태니까. 그래서 양을 엄청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 제가 약간 연습 부족이었나 봐요. 아까 탄수화물이 아니라 계속 그리다 보니까 이제 손이 떨리지가 않네요. 한번더 반성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그려주고 연습 부족이었어. 그죠? 찍었네요. 자, 떨어지고 여기 너무 많아가지고 번졌어. 괜찮아요. 어쩔 수 없지. 우리 모나미 똥 나온 것 같이 돼버렸네요. 워셔업을 맞죠? 진짜 좋죠. 여기가 이렇게 양이 많아져 버렸잖아요. 그쵸? 여기만 뭔가 뺨 맞은 것 같이 돼 버렸어요, 지금. 그렇다면 방법이 있죠. 자, 양을 많이 떠서 중간중간에 채우면 돼. 이렇게. 뭔가 진짜 한것 같이. 드르릉 이렇게 하면 되지롱, 그죠? 요거 자체도 또 느낌이 있는데요, 뭐. 뭔지 실수를 했지만 그냥 진짜 그냥 한 듯. 내가 진짜 생각해서 한것 같으면 한것 같잖아요, 맞죠? 전 지금 실수를 했지만 모나미에서 나오는 똥이 나오듯 정말 나와버렸어. 이렇게. 자, 눈치채신 분들, 눈치챘나요? 네, 이렇게 하고 큐어해 볼게요. 아트가 재밌는 건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서. 그죠?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이번에 우리 아트 한거 많았죠? 자, 그 전에 했던 아이들이랑 모아서 이렇게 얘도 오늘 했고, 팁을 하나씩 만들었지만 또 하면서 또 완성돼가는 그런 느낌? 재밌죠? 이렇게 해가지고 퓨어 아세톤으로 닦아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동글동글 또 해놔도 예쁘네요. 그죠? 워셔업을 쟁일 때는 부산센터로 연락주세요. 자,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자, 그 전에 했던 우리 바다 아트 같은 경우도 너무너무 쉽게 따라 할수 있었죠. 그리고 요네 개도,
아니에요. 다 잘하실 수 있어요. 네, 원장님들 꼭 한번 따라 해보시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하트니까 그죠? 꼭 따라 하셔서 또 손님들 발에, 손에 하나씩 업어갈 수 있도록 또잘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안녕. 잘 쉬세요.